어떤 분인지 아세요? 맨날 보는 그 세종대왕 아니야 또? 아니에요. 저희 증조할아버지십니다. 네, 제가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이분은 조선시대 임금님들 중에서 가장 장수한 왕이세요. 영조! 영조? 오, 맞아요. 정답 영조입니다. 어, 장수하셨어요? 네, 조선시대 이 왕들의 평균 수명이 약 47세여서 60세를 어머. 넘기기가 힘들었어요. 근데 이 영조 임금님은 무려 83세에 승하셨다고 합니다. 83세에 승하셨다고 합니다. 평소에 건강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또 영조 임금님만의 특별한 건강관리 비법이 있었거든요. 어, 그 네. 비법 궁금합니다. 아니, 제가 영조 임금님의 면역, 특별한 면역관리 비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 그 전에 우리 여동생들의 현재 면역 상태에 대해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. 자신의 면역 상태 좀 궁금하시죠? 네, 어떻게 알아요? 바로 혀예요. 바로 혀예요. 어? 아, 네. 아, 그래서 병원 가면 이렇게 해보라고 그러잖아. 지금 이 혀는 갈라져 있죠. 갈라져 있어요? 네. 어디? 어머, 그러네. 네. 왜? 갈라진 혀는 고령인 분들에게서 제일 많이 나타납니다. 고령인 분들에게서 제일 많이 나타납니다.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혀인데요. 네. 이게 영양 부족일 때 많이 나타나고 면역력의 균형이 깨져 있는 상태예요. 면역력이 깨져 있어요? 네. 이게 계속 방치를 해두시면 네. 염증이 동반되고 나중에는 미각 상실까지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. 그럼 어떻게 해요? 그래서 조기에 이걸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. 음식 잘 드시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 침 분비량이 떨어지잖아요. 그러면서 면역력이 떨어져요, 입안에. 수분 자주 섭취해주세요. 그럼 선생님, 네. 그다음 고령이신. 아니. 주리학생. 여고생이에요, 여고생. 네. 여고생이에요. 다음 고령이신. 어? 지금 이어에서도 역시 갈라짐이 좀 나타나 있는데 또 다른 증상이 보시면은 희게 이렇게 이끼가 껴있는 것처럼 나타나 있죠. 네. 네, 이거는 양치질하고 상관이 없어요. 정말로 이게 증상 중에 하나거든요. 일명 설태라고 하는데 이 설태가 있는 경우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서 침분비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소화기관이 잘 문제가 있거나 비타민이 결핍됐을 때 이렇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.